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입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네이버 쪽지나 구글 이메일, 댓글 등으로 문의를 많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과 실내에서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어항을 추천해달라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들이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고심하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첫째,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두 번째, 아이들이 애정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체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컨셉이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DK 집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최근 DK의 어항을 한번 보시죠. 이 집의 어항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난번 도사를 만나다, 자칭 열대어 고수편에서 보신 수조 기억하시나요? 그 수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DK의 2세, 쪼꼬미 둘이 최근 3주간 어린이집을 안 갔다고 하는데요. 책도 읽어주고, TV도 보고, 같이 놀기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DK가 메인 수조를 업고 과감히 컨셉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와, 꼬꼬미 엄마 어디죠? 꼬꼬미 엄마. DK가 메인 어항을 엎었다는 건 상당히 큰 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컨셉 변경 후에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어항 컨셉을 바꾸자마자 아이들의 반응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어항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DK 컨셉의 그 메인 어항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꼬꼬꼬기, 꼬기, 꼬꼬기 하면서 어항 앞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 앞다퉈 먹이를 주는 시간도 매일매일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먹이 주는 모습 잠시 보실까요? 보셨죠? 정말 좋아하는 게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끼는 물고기 피규어도 넣어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이 피규어들이 원래 자리에서 이탈했거나 뒤집어지면 꼭 아이들이 언급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큰 변화죠. 이번 기회로 DK가 집에 있는 어항은 내가 보기 좋은 것보다는 가족 모두가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큰 어항은 간단하게 세팅하기 참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초간단 금붕어 어항을 직접 저희 집으로 가져와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비타 스타터 라지 세트인데요. 수조 크기부터 살펴보면 가로 45.5, 그 다음에 폭 20.5, 높이 27cm의 아주 가장 적당한 크기의 수조입니다.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이 어항이 있고요. 뚜껑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뜯다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 설명서는 절대 구기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백스크린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게 박테리아제와 염소제거제 이렇게 또 살짝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따 사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온도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 여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손쉽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의 구성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가 필요한데요. 자, 바닥재는 쌀을 씻듯이 이렇게 살살 좀 한번 헹궈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바닥재를 이제 씻고 왔습니다. 자, 바닥재를 먼저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준 다음에 원하는 그리고 가지고 온 인공 수초를 일단 심어주는데 요 밑부분이 잘 잠기게 심어주셔야 물을 넣었을 때 뜨지 않겠죠? 자, 일단 뭐 가장 큰 거 먼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컨셉에 맞게 요런 것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많이 들어가면 좀 약간 물고기들이 사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좀 최소한만 좀 넣어줄게요. 이제 물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트에 이렇게 온도계가 들어가 있는데 요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도에서 26도 사이에 수돗물을 일단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물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12 seconds later. 자, 이렇게 물을 채웠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데요. 자, 물약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아쿠아 세이프 요거를 세 뚜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 뚜껑. 하나, 둘, 셋. 요 아쿠아 세이프는요 염소 제거제입니다. 생물을 그냥 세팅하고 바로 생물을 넣어주면 생물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소 제거제를 넣어준 후에 여과기를 돌리게 됩니다. 여과기는 이렇게 측면 여과기로 또 들어있었잖아요.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레인바를 이용해서 여과기를 돌릴 텐데요. 금붕어 습성상 수류를 싫어하기 때문에, 강한 수류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 레인바를 이용해서 이 위쪽으로 향해서 수류를 좀 보낸다든지 아니면 벽면으로 해서 수류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설명서가 있지만 요거를 꾸기지 않고 요 뒤에 이렇게 살짝 부착을 해주시면 약 1시간 뒤에 빨간색 물약, 그러니까 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제 요걸 넣어줄 텐데 1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One hour later. 이제 박테리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뚜껑으로 두 뚜껑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박테리아제까지 넣어주면 이제 어항의 기본적인 세팅은 끝입니다. 바로 투입을 하시면 안 되고 한 2, 3일 정도 후에 생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 두세 마리 정도를 사와서 넣어줄 생각입니다. 3 days later. 이것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많은 수의 금붕어를 이 크기 어항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많아야 3마리 정도, 최대 3마리의 금붕어만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이인데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이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2분 이내에 금붕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자주 주시는 게 차라리 금붕어한테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물갈인데요. 주 1회 정도, 20% 정도 물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초간단 어항 꾸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어항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아이들이 이 어항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긴다면 그때 돼서 약간 좀 큰 어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어항보단 이 작은 어항으로 시작해서 관리법도 좀 익히고 어느 정도 유지법도 익히신 다음에 큰 어항으로 가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그로비타 스타터 라지 사이즈 이 어항과 제가 사용한 바닥재 그리고 인조 수초 그리고 피규어들을 함께 묶어서 저희 애니멀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들 위한 초간단 어항 꾸미기의 애니멀로 TV의 테드였습니다. 안녕, 파이팅. Animal Law TV.